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의료 문제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최저임금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고용 줄이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왜냐하면 회사는 인건비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총량이 있으니까 가격 곱하기 고용 인력인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죠? 총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고용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동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니니까 사람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투입돼가지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해고하고 작은 기계 같은 걸 사가지고 이러면 자동화를 하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이든지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 여력과 크게 떨어진 그런 여러분들 임금 인상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크게 무너뜨린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있었던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그걸 깨뜨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데 그걸 이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거를 한국경제신문에 강진규 기자가 잘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과소평가된 최저임금 악영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임금 근로자, 기업에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도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각보다도 광범위하고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가족 고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업 시간을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제학자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한 겁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하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은 굉장히 시간 길이가 기네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가장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던 2018년하고 2019년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급여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번 연구에서 의미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입니다.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들을 이들의 고용 감소는 주로 폐업을 통해 나타났고 임금 근로자는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른 변화가 52.8% 더 컸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저숙련 일자리일수록 감소 효과는 더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나라가 골로 갈 때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대부분 가장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예산 확장되고 공기업 여름 고용 늘리고 그다음에 전기 가스 물 보조금 늘리고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인플레이션 만연하고 자국 화폐 가치 여름 추락하고 그다음에 통과해야 될 규제 많아지고 뭐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원리가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한국인이든 아니면 중국인이든 간에 그냥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이 학자들이 이제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이제 이번 논문을 쓰신 분이 전 교수께서 비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금 근로자 기업에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전체 노동력에 대한 고용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편향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야 이렇게 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남겠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뭐 별별 일을 다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안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